안녕하세요. 내 입장은 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 파주 야당동에 나와봤습니다. 파주 야당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방 4개에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운정 호수공원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서 산책로도 굉장히 좋아요. 근처에 식자재마트 5분 거리에 있어서요. 장보기에도 편하시고요. 일단은 한 개층에 한 세대로요. 독립적으로 프라이빗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을 보여드리는 동은 이제 104동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 영상 보러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입장만 TV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관 전실 앞에 보이고요. 네, 바닥은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허리선반식으로 서랍장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큰 사이즈 한 칸, 두 칸, 위, 아래로 작은 사이즈 서랍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키 큰 신발장 큰 사이즈로 세 칸 시공되어 있어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납 걱정 전혀 없습니다. 바닥은 찜 시공되어 있고요. 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긴 복도형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닥은 고급스러운 광폭 장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 이제 대면형의 거실과 주방이에요. 주방 사이즈 굉장히 넓고 크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과 아트월과 소파월 4, 5m가 넘는 사이즈로요. 굉장히 개방감이 크게끔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대형 소파 4인용 충분히 들어가고요. 위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어요. 위에 LED 등으로 이제 메인 조명 포인트를 줬고요. 왼쪽에 이제 TV 자리 보시면은 95인치 TV 충분히 설치할 수 있게끔 포인트 시공된 거 볼 수가 있어요. 아트월도 크고 넓게 길이감 좋고요. 자, 제 뒤에 있는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방은 살림을 도맡으신 우리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방이에요. 바닥 보시면 하부장은 이제 고급스러운 우드톤으로 이제 포인트를 줬고요. 상부장 아이보리 계열로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주방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게 잘 나왔고요. 이쪽에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대형 냉장고 사이즈 두 대 충분히 나오고요. 안전한 인덕션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주방이 넓어서 수납 공간이 많고요. 어느 곳이나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 활용이 잘 돼 있어요. 싱크볼 사이즈 넓고 크게 잘 나왔고요. 그다음 정면에 통풍창 크게 시공된 거 볼 수 있어요. 통풍창과 거실 창이 맞바람 구조로 돼 있어서 집안에 통풍 걱정 없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식탁인데요. 식탁은 이제 6인용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숨겨진 공간. 자, 넓은 크기의 베란다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보조 주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여분의 냉장고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세탁실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쪽에 창문도 넓고 크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 안방이에요. 아담하고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안방이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LED 등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 조명 등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커튼에 가려있긴 하지만은 안방 창을 굉장히 크고 넓게 빼놨어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창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양창 구조여가지고요. 채광, 통풍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문이 있는 곳을 한번 보시면요. 이쪽에 이제 큰 드레스룸이 나와요. 이쪽에 보시면은 기역자 형식으로 된 이제 넓은 드레스룸이 나오고요.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행거로 이제 하셔도 되고요. 시스템 장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있어요. 마찬가지로 큰 사이즈로 넓은 공간이고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어서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방 화장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안방 화장실이에요. 왼쪽에서부터 변기 세면대 시공되어 있고요. 젠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우드톤으로 된 수납장 고급스럽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한편에 보시면은 한쪽 편에 타일로 우드톤으로 포인트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안에 코너 선반 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운 타일 공간 안에서 샤워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멋있게 시공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방 봤으니까요.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한쪽에서 전부 창이 들어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쪽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보시면은 이쪽 거실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침대를 놓긴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개인 작업 공간이나 이제 드레스룸 아니면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창문도 크고 넓게 잘 빼놨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이에요. 자, 이쪽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창문 크고 넓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 마루도 광폭 장마루로 되어 있고요. 벽지는 고급스러운 시크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이에요. 네 번째 방을 보면 안쪽에 팬트리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쪽을 보시면은 넓은 사이즈의 팬트리 공간 나와서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집 많으신 분들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방이 4개가 전부 다 넓게 잘 나와서 큰 자녀가 있으신 분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 개인 방으로 쓰기에 충분한 사이즈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이에요.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에 마찬가지로 포인트로 우드톤 타일을 든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왼쪽서부터 변기 세면대 시공되어 있고요. 젠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우드톤으로 된 고급스러운 수납장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샤워 공간 충분한 해바라기 샤워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 파주 야당동 야당역에서 도보 5분에 위치한 방 4개의 빌라세대였고요.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한 계층이 한 세대여서 프라이빗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집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